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분석해보는 마켓 무버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얼마나 공포감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고 있는 빅스 지수인데요. 이 빅스 지수의 V는 영어로 변동성을 의미하는 volatility를 뜻하고요. 거기에다가 인덱스를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빅스가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이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빅스 지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를 뜻하는 CBOE에서 항상 발표를 하는 지수인데요. 정의부터 한번 다음 장 넘겨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의부터 보시면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한 달간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는 지수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 말이 다소 어렵게 들리지만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장에서 변동성 공포가 올라갔을 때에는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옵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옵션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이는 즉 빅스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 변동성 공포가 커졌을 때 빅스 지수 역시나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장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자 빅스 지수는 반대로 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시기에는 종목 고르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치솟는 변동성 공포 속에서도 그동안 잘 살아남아 했던 종목들. 그런데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은 그런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떤 기준을 뚫고 살아남은 종목들인지 먼저 그 기준을 봐야겠죠. 아주 깐깐한 기준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지난 5년간 그러니까 약 60개월 동안 빅스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던 10달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10달 동안 S&P 500 지수의 500개 종목들의 매일매일의 주가 등락을 낮은 수치서부터 높은 수치까지 이렇게 열거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중앙에 있는 값, 이 중앙값이 가장 높은 종목들만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월가 애널리스트 60% 이상이 현재 투자 의견 매수 등급 내리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필터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1년간 주가 업사이드 10% 이상 더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필터링을 거쳐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S&P 500 지수의 500개 종목들 가운데 딱 20종목만이 살아남았는데요. 그 리스트를 지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가장 잘 버텨준 종목들 순위로 이 순서를 매겨봤고요.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1위에는 넷플릭스가 올라와 있고요. 그 밑으로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램 리서치, 에디슨 인터내셔널, 그리고 AEP까지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 의견은 현재 월가에서 60에서 70%대로 모두 좋은 투자 의견이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주가도 10에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굉장히 전망까지 좋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15개 종목들이 있겠죠. 쭉 이름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록을 딱 확인해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기업으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맥도날드, 티모바일, 월트 디즈니 정도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을 제가 이 종목별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열심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 결론이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기술주가 강했다가 되겠습니다. 이 20종목 중에 5개가 기술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대개 경기 방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기 회복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엄습해오는 공포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넷플릭스가 1위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기간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동안
OTT 시장은 그야말로 히트를 쳤고 결정적으로 넷플릭스가 이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게 된 계기였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상대적으로 기술 섹터 안에서도 아웃퍼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도 이 몇 가지 종목을 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의 로고입니다. CDN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를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산업 내에서 주도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 램 리서치,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주 잘 알만한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반도체의 디자인부터 제조, 마케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제가 내린 결론으로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결론은 유틸리티 섹터도 강했다. 이것이 되겠는데요. 이 20개 종목 가운데 무려 7개가 바로 유틸리티 섹터에 해당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유틸리티 섹터는 전형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또 리스크 역시 낮은 그런 섹터군에 해당하는데요. 기업들 간의 경쟁이 적고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그런 투자자들 분들께서 많이 선호하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 공포 속에서도 선방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세 가지 기업들 소개해드리고자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 에디슨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은요. 미국 전역에 현재 전기랑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ESG 비전으로도 아주 유명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이해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는 우리가 줄여서 AEP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미국 최대의 전력회사라고 기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버지 역시나 전력회사에 해당하는데요.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캔사스주 그리고 캔사스 시티 내에서의 점유율이 특히나 높은 기업으로 기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결론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결론은 금융거래소의 주가도 잘 버텨줬다. 이것으로 매겨봤는데요. 금융거래소들의 주가 역시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조정이 다가올 거라는 공포에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거래량이 많을수록 당연히 거래소에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변동성 시기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잘 버텨줬다라는 아주 쉬운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기업을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앞서 살펴본 목록에 이 인터컨티넨탈 엑스체인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줄여서 얼음을 의미하는 아이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얼음을 연상시키는 이 이미지의 네모 로고로 우리가 기억하기가 아주 쉬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인터컨티넨탈 엑스체인지라는 기업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아주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뉴욕 증권거래소 NYSE의 모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산하의 11개의 거래소를 가지고 직접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큰 기업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또 아메리칸 포춘 500기업 하나 가운데 하나에 포함되기도 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과거의 변동성 속에서도 잘 버텨줬던 종목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도 잘 점쳐지고 있는 종목들 제가 필터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변동성 공포가 커지는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들 잘 기억해 보셨다가 포트폴리오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모버스였습니다.